뭐 물론 많이 아쉽기도 했고 또 근데 그런 경험 토대로 또 평창 올림픽을 또 준비하는 자세가 또 틀려졌으므로 또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소치 올림픽 전보다는 좀더 많이 틀려지고 더 열심히 노력했기에 이번 평창 올림픽 저도 또한 기대되고 필살기라고는 따로 없고요. 그냥 이제 두 번째 점프에서는 이제 저만 하는 그콕720 그랩이라고 있거든요.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. 위에서는 이제 코스에 따라 틀려지긴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위에서 아마 1080도를 할것 같아요. 저에게 평창 올림픽이란 제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고요. 꼭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물론 다들 메달을 생각하고 계시고 뭐 따고 싶겠지만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저만의 베스트런을 만드는 게 저의 평창 목표죠.